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잉큼잉큼 네일을 운영 중인 9년차 네일 아티스트 조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O때 시니어 에듀케이터 조유빈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플라워 아트를 같이 해보실 건데요. PO때 1PO의 시럽이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발색이나 표현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잉큼잉큼의 시그니처인 플라워 아트로 같이 한번 아트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1피올의 시럽이 리뉴얼 돼서 이걸로 같이 아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마블과 같이 섞어서 플라워 아트를 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컬러로 플라워 아트를 이렇게 핑크색으로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1피올의 시럽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플라워 아트 해볼게요. 세필 브러쉬가 사용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슬림 라이너. 오늘은 이걸로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이용한 컬러는 1피올의 시럽의 05번 파자마 핑크 이용할 거고요. IF06번 샵의 핑크 이용해 볼게요. 오늘은 컬러를 좀 다채롭게 이용할게요. IF02번 라벤더 포크, IF12번 레드 블러쉬, 지금 저희 가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컬러예요. IF01번 제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화이트 시럽이기도 해요. 어떤 아트를 할 때도 바탕에 깔기 아주 좋아요. 요거는 결집 현상도 없고 바르기도 쉬워서 이용하기 편하실 거예요. 릴리 화이트 이용할게요. 그리고 IF11번 코랄 블러쉬, 이건 요즘 치크네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저는 무조건 붉은 계열보다는 코랄 블러쉬로 짧은 손톱에다 포인트 줬더니 굉장히 귀엽고 생기 있어 보이는 컬러로 표현 가능해요. 저는 이것도 추천할게요. 그리고 IF08번 랩처 로즈, 이거는 아트용 빼고도 저는 손톱에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컬러기도 해요. 이것도 이용할 거예요. 컬러를 팔레트에 하나씩 덜어드릴게요. 덜어놓기만 해도 컬러 조합이 굉장히 예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레드 블러쉬 컬러 덜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랩처 로즈. 다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니까 생기 주고 싶을 때는 얇게 원코 발라주고 아트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이나 노란 분들한테 요거 얇게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는 컬러 표현해도 좋아요. 벌써 팔레트가 예뻐지고 있죠? 릴리 화이트 덜게요. 그리고 이번에 라벤더 포그 덜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파자마 핑크 컬러. 엷은 핑크 컬러예요. 자, 진행해 볼게요. 처음에는 브러쉬를 잘 풀어주세요. 그래야 이게 컬러가 잘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젤 스타터에다 풀어줄 거예요. 아트할 때 활용하기도 좋고 컬러를 풀어줄 때도 좋아요. 또 하나 꿀팁을 좀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슬림 빌더 젤을 손톱에다 얇게 원콧을 깔고 그 위에 이 코랄 블러쉬를 깔아줄 건데요. 치크네일 할 때는 이거를 슬림 빌더 젤을 바르고 경화하지 않은 상태로 같이 섞으세요. 얘도 섞어서 준비해 주시고 한 방울 똑 떨궈 주시면 정말 이쁘게 퍼져요. 더 만지거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한 번에 아트 끝내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수채화 아트 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오늘은 수채화 아트는 이미 1피올의 시럽이 해줄 거니까 오늘은 플라워 아트를 진행하고 브러쉬 풀어주는 용도로 잘 써볼게요. 유수분기 없게 손톱에도 잘 닦아주고 진행해주세요. 가장 구도 잡기 어려워 하시는데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플라워 아트를 하실 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로 가장 좋아하는 모양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구도를 맞추거나 하는 아트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초심자도 할 수 있는 아트이기 때문에 어려워 말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컬러부터 골라주시면 돼요. 컬러를 듬뿍 넣어서 구석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아트 진행하기가 좀 더 쉬워지거든요. 처음에 데이지 아트를 조금 더 그냥 끌어와 주시면 돼요. 끌어와 주시고 하나 더 듬뿍 묻혀서 쭉 젤을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여기도 브러쉬 먼저 대고 젤을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꽃을 크게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사실 이제 데이지 같은 경우는 조금 커도 포인트가 되고 굉장히 예쁘거든요. 브러쉬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데이지 아트를 완성했죠? 이거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바로 진행할 건데 같은 컬러로 다른 곳 먼저 찍어주셔도 좋아요. 이럴 때는 또 다른 데이지 모양을 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라벤더 폭으로 찍어볼게요. 너무 닿지 않을 정도로 처음에 점 5개를 찍어주세요. 주의할 점은 이때 젤을 누르듯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컬러가 다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동그랗게 유지시켜주는 느낌으로 한 땀씩 따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번지듯이 섞어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더 끌어와서 동그랗게 크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트 하시다가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양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붙어버렸어. 이러면 저희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깊게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끌어당겨주시면 돼요. 이대로 먼저 큐어링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 채워줄게요. 컬러 조합이 좋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원하시는 컬러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반대쪽도 데이지를 한번 또 먼저 그려볼게요. 크게 먼저 잡고 나면 나머지 그림을 그리기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데이지를 한 번 더 그려줄 거예요. 또 라벤더 포그 진행할게요. 가운데 먼저 찍어주시고 끌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번 크게 그려주시고 이때 끌고 오실 때는 양을 너무 많이 끌고 오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또 뭉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져오실 때는 누르면서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번엔 코랄 블러쉬로 자 이번에도 큰 코를 하나 더 그릴게요. 그냥 점 5개를 먼저 찍어주시면 돼요. 뭔가 아트를 꽉 채워서 하고 싶은데 또 그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색깔이 너무 진해서 또 그것도 싫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려요. 그리시는 원장님들한테도 좋고 받는 손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아트예요. 이렇게 그리셨으면 먼저 한 번 더 구워줄게요. 자, 그 다음 꽃 진행할게요. 이번엔 튤립을 그려볼게요. 튤립도 굉장히 쉬워요. 세필 브러쉬가 굉장히 가느다랗기 때문에 그 꽃 표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레드 블러쉬죠? 이걸로 너무 많이 묻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삼지창 모양으로 살짝 그려주시면 돼요. 다른 코틀과 겹쳐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리셔도 돼요. 밑부분은 스마일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 연결할게요. 양을 많이 떠오셨을 때는 옆으로 많이 퍼질 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섬지창 모양 간격을 조금 주세요. 자, 이쁜 튤립이 완성됐죠? 하나 더 그릴게요.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요. 랩처로즈를 해볼게요. 자, 랩처로즈로 반대쪽으로 튤립 그려볼게요. 섬지창 모양 먼저 그리시고 제가 아까도 알려드렸듯이 손톱에 생기를 주기 좋은 컬러거든요. 모든 아트 하시기 전에 원콧으로 가볍게 발라주시기 좋은 컬러예요. 발색도 좋고 결짐 현상이 없으니까 한번 다들 발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꽉 차 보이는 게 포인트니까 꽉 차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더 구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빈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할 건데요. 저희가 동그란 데이지를 그려봤잖아요. 이제 양을 조금씩 적게 떠서 이 아이들을 작은 데이지로 채워줄 거예요. 코랄 블러쉬로 채워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점 5개를 찍어주시는데 아까 이 위에 했던 데이지보다는 좀 더 작게 양을 떠오세요. 너무 젤을 눌러서 바르지 않는 게 포인트세요. 이렇게 찍고 한 번 더 묻혀서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이때도 특히 누르지 않고 모아주시는 게 포인트세요. 요거는 바로 구워줄게요. 뭉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다 채워주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내서 이거를 꽃으로 다 채워야겠다 보다는 다른 색깔, 포인트 되는 색깔로 이파리처럼 그려줄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걸로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꽃술이나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넣을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따라오셔도 돼요. 릴리 화이트로 그려볼게요. 일단 꽃술을 먼저 다 채워볼게요. 흰색을 한번 찍었을 때 이렇게 포인트를 바로바로 조그만 꽃은 포인트가 좀 되는 애로 꽃술을 넣을게요. 자, 그리고 코랄 블러쉬 찍어서 포인트 주고 싶은 자리에다 포인트 줄 건데요. 지금 셀프 레벨링 보이시죠? 한 번 더 욕심내서 찍어줄게요. 이번에 이쪽에다가는 코랄 블러쉬로 컬러감 있게 반원을 그리듯이 끌어와주세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저는 이거를 크게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귀엽더라고요, 이게 더. 사실 이거는 좋아하시는 컬러로 진행하시면 되니까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꽃술들 찍어주시고 이 조그만 데이지는 핑크로 발라줄게요. 자, 이렇게 꽃술은 다 찍었고요. 자, 이제 큐어하고 나왔는데요. 마지막 작업을 할 거예요. 조금씩 빈 부분이 아쉽다면 조금 더 컬러감 있는 컬러로 그림을 그려줄 건데 너무 예쁘니까 코랄 블러쉬로 해볼게요. 그냥 한번 대시고 끌어오시고 이렇게 줄기 이파리 겹치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풍성해 보이니까 이렇게 진행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또 큐어 한 번 더 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도 풀립 같이 표현해 줄 건데 이번엔 조금 더 포인트 있게 레드 블러쉬로 이파리를 그려볼게요. 이번엔 양을 조금 더 떼와도 좋아요. 눌렀다가 놨다가 이렇게 벌써 이쁘죠? 이파리는 초록색만 이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반대로 돌려서 이쪽도 조금 비어 보이잖아요. 이쪽에 이파리 모양. 얘랑 너무 일직선이면 안 예쁘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사선 모양으로 할게요.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자, 여기서도 비어 보인다 싶으시면 점점점으로 표현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뭔가 차 보이거든요. 좀 더 진한 컬러 랩처로즈 꽃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셔도 좋아요. 벌써 꽉 찬 느낌의 플라워 아트가 됐죠? 큐어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플라워 아트를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세요? 꽉 차 보이죠? 그리고 투명한 느낌이 좀 더 돌아서 예뻐요. 약간 글로시한 효과를 전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물 먹은 립 느낌 좋아하시잖아요, 많이들. 그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조금 더 욕심내고 싶다, 좀 더 촉촉한 느낌을 내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거 많이 이용했거든요. CL28번 페어리 이용했어요. 좀 더 글로시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과하지 않은 느낌 굉장히 좋았거든요. 깊이감 있는 느낌 주기 좋으니까 이거 페어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바르지 않고 포인트 되는 부분만 바를게요. 이때 양을 많이 떠오지 마시고 포인트 내는 부분만 할 거니까 난 여기에 꽃에 이슬 맺힌 듯이 해주고 싶어 하실 때 이런 부분 중간중간 이용해 주시면 돼요. 큐어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꽃잎에 이슬 맺힌 듯이 반짝거리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이쪽에 꽃잎에 이슬 맺힌 느낌, 이런 느낌을 탑을 발랐을 때 같이 어우러지면서 더 예쁘거든요. 이제 탑을 발라서 마무리해 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탑, 어딕션 탑인데요. 이거는 아트 마무리하실 때 내가 시간이 없고 오버레이에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 돼요. 미경화 탑이기 때문에 닦아낼 필요도 없고 유지력도 좋고 광도 굉장히 오래 가요. 어때요? 벌써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좀 예쁘죠? 깊이감도 생기고 유리구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하나로 어우러진 느낌 보이시나요? 요거 구워볼게요. 자, 어떠셨나요? 플라워 아트 컬러 조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일부러 1피올에 세트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가지고 계신 피오대의 다른 컬렉션도 괜찮아요. 이츠어 피크닉 데이나 사실 좀 진한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실 땐 워터풀도 굉장히 예뻐요. 여름 느낌 주고 싶으실 땐 워터풀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 가을이 올 때는 뉘앙스 컬렉션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거 풀컬러 다 바르시고 포인트로 하나씩 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쉽게 그릴 수 있고 구도에 부담스럽지 않은 아트이기 때문에 편하게 따라오셨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1피올의 시럽으로 부드럽고 귀엽게 연출해봤는데 저희가 지금 탑을 바른 거잖아요. 아까 아침 이슬 같은 느낌 멀리서도 보이시죠? 이렇게 은은하게 반짝거려서 더 밋밋하지 않은 아트가 완성됐어요. 자, 이것으로 제 플라워 아트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플라워 아트를 같이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발색도 좋고 표현하기도 쉬워서 다루기 쉬우셨죠? 사실 저는 피오 때 기존에 나와있던 컬렉션들로도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는데요. 피오 때 워터풀이라던가 2차 피크닉 데이로도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계절 이용 가능한 플라워 아트로 같이 아트 해볼게요. 지금까지 피오 때 시니어 에듀케이터의 조유빈이었습니다.